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TTD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오늘은 와일드 TTD가 뭔지 궁금하시죠? TTD는 알겠어. 근데 와일드 TTD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 TTD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물리면 엄청 가렵죠. 저는 모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모기만 물리면 막 퉁퉁 부어올라요. 그래서 이때 모기 물려서 너무 가려울 때 있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안 가려운 그 정도 될때 와일드 티트리를 한 방울 이렇게 바르면 바로 가려움이 없어져요. 그거 한번더 발라주고 조금 더한번더 발라 세번 정도 바르면 완전히 가라앉아요. 이게 와일드 티트리예요. 피부에 원액을 바를 수 있어요. 근데 티트리는 원액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와일드 티트리는 피부에 원액을 바를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고요? 와일드 티트리도 티트리처럼 천연 알코올 성분이 많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유익한 균을 살균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유의사항 있어요. 우리 보통 일반 티트리는 치약 만들거나 가글인 할때 쓰잖아요. 와일드 티트리는요, 치약이나 또는 가글인 할때 사용하시면 치아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치약을 만들거나 가글인용으로 만들 때는 와일드 티트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농장을 방문했을 때요, 오래된 천년, 2000년 된 티트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바로 마돌 티트리. 마돌 티트리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을 와일드 티트리라고 해요. 일반 티트리 가격보다 와일드 티트리 가격이 비싼 이유가 일반 티트리는 1년 정도 키우기 때문에 잎도 되게 부드러워요. 다 기계로 잘라요.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데 이 와일드 티트리는 사람이 손수 그 장가지를 잘라가지고요,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와일드 티트리 가격이 더 비싼 이유예요. 영명으로 와일드 티트리라고 하고요. 학명은 티트와 똑같이 멜라루카 아트리폴리아라고 합니다. 전 성분에는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트리 잎 오일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은 에센셜 오일 속에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모넨과 일랄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성분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와일드 티트리의 효과는 어떤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액을 피부에 사용 가능하고요. 무좀이 있는 경우에도 원액이 사용 가능해요. 만약에 뾰루지나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도 면봉에다 묻혀서 갖다 대고 30초 얼음.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30초 얼음. 또 30초 후에도 떼고 또 묻혀서 또 30초 얼음. 세번 정도 반복하면 염증이, 뾰루지가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비듬이 있을 때도 사용하고요. 머리 감을 때 샴푸에 한번 사용할 만큼 덜어서 와일드 티트리를 네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를 감아보시면 비듬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는 여드름 피부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 에센스나 크림 만들 때도 와일드 티트리를 처방을 합니다. 일반 티트리보다 와일드 티트리를 더 많이 처방해요. 모기 물렸을 때 원액을 그냥 손에 묻혀서 발라주셔도 되고 피부에 발랐을 때큰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향기를 맡았을 때도 일반 티트리 향기는 알코올 향기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와일드 티트리는 조금 부드러워요. 주의사항은 양치질용으로 또 구강에 또 가글인용으로 사용 금지예요. 예, 노란하기 변하니까. 자, 여기까지 와일드 티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독하기, 알람,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